오늘은 오랜만에 저렴한 가격이지만 꽤나 쓸만한 가성비 스피커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. 제품명은 크리에이티브 패블 2.0이며 현재 3만원보다도 100원 정도 저렴한 29,9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. 가격만 봤을 땐 성능이 살짝 의심이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이 제품 스피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브랜드 크리에이티브의 제품입니다.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브랜드는 1981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운드 관련 제품들을 잘 만들어 오던 곳인데요. 특히 사운드 카드와 PC 스피커에선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브랜드입니다. 현재도 프리미엄 헤드셋, 스피커 등을 만들며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그런 크리에이티브에서 가성비 라인으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패블 제품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덜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제품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이었는데요. 개인적으로 심플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패블이라는 이름처럼 조약돌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라 그런지 둥글둥글하고 심플한 느낌을 잘 살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크기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책상 위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고 데스크 셋업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참 예쁜 느낌이 많이 들었던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해외 데스크 셋업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제품이 은근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데스크 셋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을 하는 걸 보면 가격을 떠나 디자인 면에서 오는 만족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제품 외부는 매트한 느낌이지만 전면부는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한쪽에는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. 이 버튼만 돌려서 전원부터 볼륨을 다 조절할 수 있다 보니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웠습니다. 그리고 전원선을 살펴보면 USB-A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. 별도의 플러그 없이 USB와 aux 단자만 연결해주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직관적이라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.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약 45도로 귀 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귀 쪽을 향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의 품질이 좀 더 좋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체감이 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스피커가 책상 위가 아닌 발 아래에 있을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이 45도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소리가 좋게 들리는 것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책상 위에서 데스크톱과 함께 사용할 가성비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음부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. 제 느낌을 말씀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했던 스피커랑 비교를 해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소리는 이 정도이고 간단한 게임이나 넷플릭스 시청을 하는 용도라면 생각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수준이었습니다. 물론 10만원, 100만원 하는 스피커들과 음질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체감이 될 정도로 아쉬운 사운드이긴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린 저렴한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만족을 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같은 시대에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과 연결은 되지 않고 오로지 PC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. 물론 같은 패블 시리즈 중 조금 더 나중에 나온 V3 버전을 구매하신다면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가 있고 조금 더 큰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사운드도 조금 더 괜찮겠지만 그 제품은 가격이 6만원대로 2배 정도가 비싼 제품이라 가성비와는 가격이 조금 멀어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패블 2.0 제품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건 아쉽지만 가격이나 음질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가성비가 정말 잘 나온 제품인 것
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품 총 정리를 하자면 계속 말해왔던 가성비는 일단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디자인도 심플해서 책상 위에 잘 어울리며 양호한 음질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렴한 데스크탑용 스피커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